저분이 내주셨어. 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제스처가 막혔지? 엥? 왜? 이거 또 희한한 거 파는데? 오늘은 여기로 고고. 우와. 전설 안 하시는, 아, 메라바. 아웃사이드 오케이? 아웃사이드. 푸드 타입스? 어, 오케이. 푸드 타입. 예. 아, this is menu? Yes. 사실 메뉴를 봐도 모르겠어. Is there any best food here? Best food. Thank you. Oh, no, no. I mean, which one is best? Yes. You're okay. 여기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입니다. 근데 뭐 앙카라 자체를 제가 뭐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앙카라 시내를 조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한 여러 터키 음식들을 좀 도전해 볼까 합니다. 앙카라 아트시케드리. 오, 생긴 건 겁나 맛있게 생겼는데? 냄새는 아무 냄새가 안 나. 이게 뭘까? 엄청 조그마한 만두같이 생겼다. 딱 보면 만두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 중간에 진짜 조금 들어있어요, 고기가. 그리고 위에 뿌려진 건 아마 아이랑 같아. 그 요거트인데 짭짤한 요거트가 있어요. 딱 그 맛이네. 그 위에 고춧가루랑 파슬리랑 좀 뿌린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밀가루 반죽을 요거트에 비벼 먹는 그런 맛. 고추기름인가? 요거에 섞어 먹으니까 맛있네. 고기 안에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고기가 저는 고기예요 하는 순간 사라지는 그런 맛이야. 여기 봐봐요. 요거 여기 고기야, 여기 고기야. 보여요. 거의 나노미터급이긴 한데 보이나? 오케이. 근데 간의 기별도 안 올 것 같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케밥이 20리라고 얘가 45리라니까 얘는 좀 고급 음식이네요. 요거는 색다른 거를 먹었다는 걸 의미를 주는 걸로. 타밀 피거를 팔아요. 오, 75리라. 기적의 가격인데? 25리라에 티셔츠를 파는데 나이키야. 죄다 나이키야. 25리라에 나이키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야, 나이키가 많다. 아디다스도 있다. BTS도 있다. 무료. 메라바. 오, 야, 뭐 맛있는 거 하는데? 대박. 어, 메라바. 메라바. 오, 뭐야, 이거 맛집인가 봐. 사람들이 막 뒤에 줄 서는데, 갑자기? 와, 맛있겠다. 아, 기네이 거래, 기네이 거래. 와, 예, 브라더. 아이란, 예스, 예스. 예스, 땡큐. 대시켜드려. 아하, 대시켜드려. 아, 그래서 좀. 우와. Can I? Okay. 우샤. 쿠킹이야. 대사께들이. 고추랑 엄청 많으니까 느끼한 맛이 1도 없어. 아마 내장인 것 같기도 하고 고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짬뽕인데 맛있어. 와, 이번에 한국 가면 생각날 것 같아. 아, 짠뜨고. 벤 그리에 기대지 않니? 카메라다 그리에 기대지 않니? 벤. 메라바. 메라바. 어, 카페 입구가 쌈박하구먼. 어, 평화로운 그런 느낌. 대시케데리. 이게 뭔가 로콤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거 로콤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뭐, excuse me, 어떻게 부르지? 아, 오케이, thank you. So, one chai tea. Okay. And, but there is no lokum here. Lokum ikra, gift. Ah, gift. Okay, 대시켜드림. And, what is this? Turkish baklava. Oh, baklava. Yeah. Ah, this.
Okay, yes, yes. One chai and baklava, please. Okay. 뭐든 로콤. 아, 드실게요, 대리. 와, 이게 로콤이라는데, 오, 귀여워. 약간 팥빙수에 들어가는 젤리 같은 느낌. 얘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페스츄리 같았는데 이 밑에 뭐가 흘러내리네. 뭐지 이거? 젤리 향은 거의 안 나고 딱 코코넛 향이 엄청 강하게 나. 맛있어. 그럼 이번에는 뭔가 흐느적거리는 바클라바 이걸 먼저 마셔보자. 오, 물엿인데 농도가 엄청 연한 물엿. 와, 벌써 당이 오를 것 같아. 그래도 오, 방금 엄청난 걸 봤어. 여기 누르니까 집이 나오는데? 나 이거 페스츄리인 줄 알았어. 어? 어, 달아. 보통 오는데 이거? 대피를 버무린 물엿 같은 맛. 단 거 좋아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차보다 커피 어울릴 것 같아.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비가 올까? 아! 드실게요, 대림. 쿠키식 커피인데 생긴 걸 보면 안 보이는구나. 아, 요렇게 생겼는데 얘들은 커피를 필터에 안 거르고 그대로 끓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마시면 아마 이렇게 커피 가루도 같이 먹는 거지. 가만히 놔뒀다가 좀 이따 마셔야 돼. 그래서 이 터키식 커피랑 바클라바랑 같이 마시면은 어우. 그리고 이거를 한 입. 아, 너무 달아. 아, 이건 너무 써. 아, 어우. 저는 여기서 비가 좀 끝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메라바. 메라바. I want to go an to pub. I thought you were somewhere close. Ah, close today. Tomorrow, 9:10. Ah, okay. 되시게요, 대리. 문 닫았어. 여기가 터키 초대 대통령을 모신 곳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여기서는 엄청 신성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터키 리라에도 다 그분 얼굴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 무덤이 엄청 웅장하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보고 가네. 오. 근데 여기가 은근히 외곽인데 집들이 꽤 좋아 보인다. 약간 부촌인가 여기? 애들이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네. 행복해 보인다. 어? 야, 그 와중에 무덤. 야, 저거네. 와, 엄청 크다. 여기서 봐도. 얘들아, 너 알아서 놀아. 나 지금 무덤 보고 있으니까. 야, 야, 잠깐. 야, 여기는 약간 좀 그래도 다운타운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메라바. 오, 오. 켈레수스. 켈레수스. 이게 뭐지? 미디에. 예, 홍합이잖아. 아, it's like this. 미디에 한다. 아, 미디에 돌마? 가시다네. 응? 가시. 가시. What is? 아들. 아, 아, how much? 아, 이거 골라, 아, 고를 수 있구나. 미디어 돌마, 오케이. 어, five is better. Five, okay, five. 대시키 애들이. 어, 이게 뭐야? 슈네. 아하. 오, 와, 와, 신기하다. Famous man, 나도. It's good. Okay. Okay. Brandon. 어? Bend that. No, it's okay. Oh, no. You are bound. No? But, okay. Apetos. 어, 대시키 애들이. 어, 뭐지? 저분이 내주셨어. 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제스처가 막혔지? 에잉? 왜?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제의 나라 터키. 어, 맛있는데 이거?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이건 맛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새우 맛이 나, 밥에서. 오, 와, 이걸 왜 이제 먹었지?
벌써 다섯 개 다 먹었네? 야, 이렇게 먹으면은 밥 두 공기도 먹겠다. 밥의 찰기가 장난이 아니야, 진짜. 금방. 인정. 와, 와, 사람 너무 많아. 오늘은 앙카라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터키에서도 마지막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쌈박한 음식을 먹어줘야지. 오늘 좀 색다른 거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케밥, 시샵. 아, 다 케밥, 케밥. 아, 이 죄다 케밥입니다. 이거 뭐 둘러봐도 케밥밖에 없네. 이건 뭐야? 아, 케밥이요. 케밥. 오, 여기가 노래도 안 들리고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나는데, 아우 힘들어. 진짜 안 되겠다. 아, 메라바. 오, 뭔가 만들고 있어. 쌈박해. 메라바. 오늘 제대로 온 것 같아. 뭔가 신기하게 생긴 애들이 엄청 많아. 터키시 스시. 그란 살마. 아, this. Turkish sushi. Okay. No, Denmark. Yes, Turkey. 그란 살. Just here. Okay. 오, this is 아이라. 와우. 야, 이런 컵에 나오는 아이라는 처음 먹어봐. 오, 저도 그랬다. 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다. 찐또배기. 와, 근데 이거 짜가지고 구내염이 지금 소독되고 있어. 아, 아파. 어, 대셔키 애들이. 와우. 대박인데? 대셔키 애들이. 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여기가 이게 무슨 터키 스시라는데, 크랄사르만. 고? 요 중간에 있는 요거는 송편인가? 이게 뭐지? 이게 포르시온. 발음 맞겠지? 아무튼 일단은 비주얼은 합격. 요거가 뭐가 있냐면, 겉에는 그거네. 얘네 얘고, 안에는 뭐지 이거? 뭐지? 순대 같다. 맛이 순대랑 비슷하네요. 순대인데 당면 없고 뭔가 갈려있어. 이건가? 이걸 갈아 넣었나? 이거네. 이걸 여기 갈아서 넣었네. 그럼 이걸 시키는 이유가 없는데? 이번에는 여기 하얀색 있는 얘를 한번 먹어봅시다. 이 하얀색이 뭐지? 잠깐만, 하얀색 먼저 먹어보고. 약간 상큼한 드레싱 같은 느낌? 어떤 드레싱 올리니까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싸먹으면 통기를 하나 올려가지고 약간 식감은 한국 쌈장 같아. 이게 쌈장인데 순대 맛이야. 이제 꿀떼기 넣으니까 더 맛있네. 아무튼 이 앙카라에서 3일 동안 여러 음식을 먹어봤는데, 케밥 말고도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이 있다. 확실히 터키가 세계 미식의 국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음식 종류도 많고 디저트도 많고, 터키 온다면 도나르 케밥도 괜찮지만 다른 음식도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아무튼 저는 요거를 먹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해서 다음 목적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 얼굴 나오나? 맛있어.